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. 첫 소식입니다.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.6% 오르며 9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. 오늘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7.46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.6% 올랐으며 2012년 4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. 작황 부진과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로 농축산물 가격이 두 자릿수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특히 농산물 가격이 16.6% 올랐습니다. 또 국제유가 급등세와 농산물 인상분이 재료비에 반영되며 공업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가격까지 전반적으로 치솟았습니다.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 통계심의관은 석유류 가격이 지난해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의 큰 폭으로 상승해 물가 상승폭을 확대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.